의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학생 인권조례가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인권조례를 타겟 삼아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근본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를 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보수 단체에서는 계속된 주장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마치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장관님? 구체적인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뭐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분석을 해보셨냐라고 묻는 겁니다. 좀 보충 설명. 아니요, 장관님. 네, 장관님. 아니,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최근에 한 여론조사 말고요. 여론조사는 사람들의 어떤 교사의 인식인 건데 여론조사 대상과 어떤 방법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좀 무리가 있고 저는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를 여쭌 겁니다. 객관적인 사례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그 사례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데이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권조례에서 강조하는 학생의 인권. 거기에서 보면 휴식권이라든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권한들이 나오는데 그 권한들이 사실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제가 말한 거는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침해 뭐 이런 보호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헌법상 당연한 상식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가 들어간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희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 2012년에 인권조례 제정이 되었죠. 예. 그 인권조례 제정 전과 후로 유의미한 데이터 그 교권 침해 증가율 데이터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두 가지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권 침해가 말하자면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거에 네.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교권 침해 건수라고 할까요? 그 추이 같은 게 있고요. 또 다른 거 최근에 발표된 건 이제 그 교사 100명당 몇 명의 그 교권 침해가 있느냐. 그랬을 때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건데 맞습니다.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예. 전국적인 단위로 비교를 했을 때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교육청과 학교와 아닌 곳에 통계적으로 교권 침해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걸 하나 봐야 되는 거고요.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제주 인권 조례가 있는 곳에서 더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지를 그리고 또 제정된 이후로 늘어났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과관계나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확인할 만한 근거를 전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여기에 정치를 진보냐 보수냐 해가지고 정치를 넣어가지고 정쟁화하는 것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이것을 그대로 학교에 적용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무분별한 어떤 전혀 이제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 선생님들의 정당한 어떤 학생들에 대한 지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것이 이 아동학대 처벌법과 관련된 교권 침해 이것을 좀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그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 이제 그 집행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사실은 그 지나친 학생 인권에 대한 거기서부터 장관님 자꾸만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아닙니다.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아니고요. 묻는 것은 무분별한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아동 학대로 해가지고 신고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부 장관님의 좀 생각을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배우를 보면. 인권조례에 따른 학생 인권에 대한 지나친 학대 해석이 거기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두 개가 분리가 되기 힘든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동학대가 명백히 아니고
학생,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활동, 이런 어떤 교육활동을 정말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제출된 그 법도 그러한 어떤 입법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무리 뭐 정당한 어떤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활동을 보호해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가 돼버리면 선생님은 그게 아동학대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것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아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뭐 변호사 비용 등등 이런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예.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학교장이나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보호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동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아동학대를 보호, 물론 이제 초기에 보호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당한 어떤 그런 교육활동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설명을 예, 그리고 하나 교육관님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 더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이 기소유예 처분의 성격은 혐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죄는 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징계를 아주 뭐 경미하지만 견책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교육감님의 예, 기소 예, 그 부분도 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교권 침해라고 하는데 교육활동 침해도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고 교직원에 의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부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학생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제 학생에 의한 말하자면 교권 침해에 학생 인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교권 침해라는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냐. 예를 들면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조금 뭐 굉장히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 경기도 경우를 빼놓고는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교권 침해가 감소했으면 감소했지 뭐 증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그 경우에도 사실 그 인과관계 설정은 조금 상당한 그 조심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학생 인권에 의해서 교권이 침해된 어떤 경우가 있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인권 조례의 책무성 조항을 보다 강화하는 지금도 서울 학생 인권 조례에는 4조의 책무성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뭐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교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좀 보완하는 것 저는 뭐 아주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데이터 해석 부분 여러분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게 이제 워낙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될 때 인구가 가장 많은 학생 인구가 많은 이제 서울 경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이미 적용이 되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일종의 그 학교 문화가 바뀌는 그런 이제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인권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보다는 학생 인권 조례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권조례가 있냐 없냐에 그 유의미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권조례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교육감님께서 이제 그 학생 인권조례 부분에서 책임을 강조 좀 할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다면 학생 인권조례에서 보면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뭐 사생활 보호라든가 휴식이라든가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가 이런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약 조건들이 붙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들이 그냥 그야말로 권리로만 해석이 되면서 다 이제 교사들한테
그 교권 추락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도 충분히 잘 그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로 너무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결국에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의 본질은 교권 침해 발생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아동 학대로 오인되어서 신고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원의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교육감님 답변을 정확하게 안 주셨는데 아동학대 결과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불이익 받거나 기소유예가 나왔는데도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 사안과 같이 결국에는 여러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그리고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지 않고 오롯이 선생님이 다 모든 문제를 떠안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분리하는 조치를 정확하게 좀 당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력하게 지금 그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그 이게 저 아동 학대로 이제 수사가 개시돼 버리면 그럼 바로 이제 교사들이 그 면직이 됩니다. 그 아이를 못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그 직위 해제가 죄송합니다. 직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그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좀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금 법조항을 넣자고 하는 것이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그 악성 민원을 그 체계적으로 그 대응하는 체계 그거는 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역할을 더 한다거나 또 다양한 이제 그 저 악성 민원으로부터 특히 새내기 교사들을 좀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번에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